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을 제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인성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센터장은 하락장 전망하면서 DN 오토모티브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기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어제 지수는 기분 좋게 출발을 하다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오늘 짜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일 상승 출발은 뭐 굉장히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 전환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전일은 1월 2일자로 신년으로 인해서 대부분 좀 주요 증시들이 좀 휴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하락 마감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유럽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했을 텐데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유로스톡스가 1.65%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시장도 이제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리가르드 22 총재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에서는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이어서 좀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좀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투심이 좀 쉽게 좀 살아나지 못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코스피는 막판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투심은 또 대형주와 함께 따라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뭐 고용 지표라든가 ISM 지속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많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투심은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좀 접근 흐름들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 알아봤고요.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자,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댈 곳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번 주 대기하고 있는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지금 예상치로는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모멘텀이 없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도 계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좀 증가하고 특히 각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중국 모멘텀도 소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전체적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좀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지금 상당히 수급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의 수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연초에는 연례행사처럼 수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수요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 차익 창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었는데요. 그 물량들이 연초에 다 매도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굉장히 좀 세지 않게 되면 이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적 악화 요인에 첫 번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개인들의 신용 물량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코스닥 시장이 열리자마자 -5%의 예상지수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예상지수를 보였었는데요.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반대매매 기준이 다시 원복이 되게 되면서 그런 물량들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만의 고유한 수급적 특징들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시장은 약세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쩔 수 없는 물량 부담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는 것.
즉히 종목들을 슬림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 종목들의 특히 대형주보다는 작은 종목들에 집중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탄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인성 정보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컨설팅과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 종목 자체는 좀 원격 진료 병원 시스템을 좀 만드는 좀 흐름들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원격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정보도 이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한 의료 정보화 신설 조직을 좀 개설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원격 진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와 함께 좀 발 맞춰서 좀 나가기 위한 사업 구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SNS 시스템이 또 인성정보를 좀 장내 매수를 하면서 좀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일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박스권 하단 자리를 좀 열어놓고 1900원 자리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신다라면 단기 시세 관점으로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 인성정보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진료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인성정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오늘은 코스피의 중형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DN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인데요. 크게 매출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동차 부품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작기계, 즉 예전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의 공작기계부를 인수한 그 사업 부분이죠. 이 두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올 한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매출액 예상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DN 오토모티브의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방진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진 매출은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매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상 일반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물량에 대한 것들 양쪽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더구나 공작기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수주 잔고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주 잔고들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무려 300% 그리고 공작기계 부분도 수주 잔고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대는 이미 확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밸류에이션까지 굉장히 싸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거의 2천억 가까운 영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은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절대 저평가 영역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고 그리고 실적이 확정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봐야 되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싶습니다. 네, DN 오토모티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방진 부문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 그리고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